오늘은 이태원에서 먹었던 퀘사디아를 해볼 거야. 요새 요리 학원 다녀? 아니 아니, 유튜브로 배웠어. 토마토 한 개를 슬라이스해줘. 팬에 오일을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구워줄 거야. 기름이 많이 튀니까 조심해줘. 달걀 두 개를 풀어주고 토마토 위에 달걀물을 부어줘.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. 시금치를 올려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줘. 모짜렐라 치즈는 듬뿍 넣어줘야 맛있으니까 듬뿍 넣어줄 거야. 내 사랑도 듬뿍 넣어줄게. 그 위에 또띠아를 덮고 살짝 익혀주고 잘 뒤집어줘. 자기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줄게. 소금, 후추로 간을 해주고 베이컨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줘. 또띠아 위에 베이컨을 올리고 반으로 접어주면 끝이야. 이제 먹기 좋게 잘라주고 치즈를 늘려보면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나네. 다음에는 더 듬뿍 넣어야겠다. 오래 기다렸지? 맛있게 먹어. 이건 진짜 맛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줄 거지? 기다릴게.